아는 기자, 아자 경제산업부 박재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성고부 13일째 이제 분기점에 와 있다는 평가인데요. 민노총이 오늘 오래 준비했어요. 이 결의대회 투쟁에 불을 붙이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지금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제 지금 파업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이 화물연대 지원을 위해 전국 동시 파업에 들어가 투쟁에 기름을 부을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불씨가 꺼질까 호호 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연대 투쟁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를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등 대형 사업장이 동조파업에 발을 뺐습니다. 건설 노조가 힘을 보태고 있지만 화물연대 나홀로 투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다 화물기사 이탈도 심각합니다. 광양항 입구를 막고 농성을 벌여온 강성조합원마저 복귀할 만큼 지도부 지침이 현장에서 먹히질 않습니다. 정부는 정유와 철강 업무 개시 명령 카드로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다수당인 민주당과 입법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정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사면초가인 상황입니다. 자, 이 꺾인 가장 큰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 이 정부의 강경 대응이 좀 통한 겁니까? 그렇죠.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꺼냈는데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화물연대 소속 운수업자들은 개인 사업자로 핸들을 놓으면 수입이 없는데요. 운송 거부 장기화로 이 생계 부담까지 커진 데다 면허와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밥줄이 아예 끊길 수 있다는 우려에 더는 못 버티고 복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출하량은 평상시 88%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화물연대 이 노조 눈치를 보느라 이 비조합원들이 꼼짝을 못했었는데 좀 달라졌나 보죠? 네, 그렇죠. 이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사람들은 오늘 죽을 것이란 협박이 적혀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내건 현수막인데 실제로 운행하던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조폭으로 표현하며 만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는데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운송을 정상적으로 하는 기사들의 차량 번호나 얼굴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운송 방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비조합원들도 적극 제보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번 파업 여론도 그렇게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밝혔는데 위력시용 운송 거부에 들어가서 좀 명분이 약했습니다. 여기다 경기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삼은 만큼 시선이 곱진 않겠죠. 오늘 한 주유소에는 민생을 외면한 화물연대를 규탄하는 글이 붙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던 거예요. 자, 이번 운송 거부로 화물연대가 얻은 건 뭐예요? 솔직히 빈손입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채널A 취재에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복귀 먼저 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력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완전히 이제 끝난 건 아니에요. 벌써 13일째인데 언제쯤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사실 표면적으로는 강대강 대치입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산업계 피해를 3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면서도 백기 투항 때까지는 밀어붙일 기세고요. 화물연대도 총력 투쟁을 외치며 맞붙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주부터 얘기하던 이 정유와 철강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유보하며 화물연대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사면초가 화물연대도 퇴로 확보와 명분 찾기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양쪽 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물밑에서 접점을 찾은 뒤 조만간 마주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박지혜 기자였습니다.